아이고 우리 지난 그리움님이 사랑해요 강성범. 아 요즘 구성지게 수다맨에서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더 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러시군요. 많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이사 오셨네. 사랑의 누나 누, 어. 누나가 누구야? 누나? 마곡주가. 미셸 미셸. 아 미셸은 또 누구예요? 몰라도요. 몰라도 돼요. 야, 야 싸가지 없다. 야, 야 0.1초도 방송이지 않아. 야 그래도 사회 지도층이신데 네. 오피니언 리더. 이렇게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무시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몰라도 돼. 들었는데 미셸 어제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준 것 같은데. 아니야 그때 누가 설명해 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알면 자꾸 회식 따라오실 것 같아. 아 그래서 맞아. 그 미셸 때문에 회식을 간다고 했던 거지 이 작가. 아니 뭐 미국에서 공부하고 교수 되면 뭐예요? 대학교 중퇴한 나랑 이 취급이 똑같은데. 자 마국주 씨 고만 네, 쏴. 뭘 또 쐈어요? 계속 쏴. 아, 우리 마이사님 아이고. 갑시다. 예. 조국과 민족을 위한 방송 본격 기레기 타파쇼 저널리즘 토크쇼엠 29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어서옵쇼. 오늘 교수님 또 화나셨어요. 뭐? 네, 들어오자마자 또 궁시렁대면 들어오셨어. 뭐라고? 그 단톡방에서 며칠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일이 좀 있으셔서 늦으신다고 먼저 올렸는데 그래서 8시 시작인데 8시 반에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수님 때문에 8시 반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 YTN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동영이 형이 출연을 하고 있는 거야. 들어오면서 이거 나 때문에 늦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늦게 본인 때문에 늦게 하는 건데 자기가 먼저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동형은 삶의 방식을 아는 것 같아요. 끝까지 기다려. 누가 하나 먼저 뒤집었을 때까지. 우리 저기 수다맨들 회식도요. 저 손문선이 먼저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요. 원래 안 먹기로 했는데. 안 먹기로 했는데. 손문선이 오늘 저 참가 못해요. 그러면 이 얘기하고 나면 안 먹기로 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 프레임 전환 시키는 건 귀신이야 아주 그냥. 아, 귀신입니다 그냥. 네. 아니 그래서. 박사 예, 교수님이 8시 반에 합시다 그랬더니 동희형이 형이 이모티콘까지 써가면서 그러니까 그럽시다 되게 네. 스윗하게. 스윗하게 그래서 교수님이 아니 이동형 오늘따라 왜 이렇게 스윗해 그러면서 또 좋아했어 그렇겠죠. 혼날 네. 줄 알았거든 자기는. 좋아 했던 거야. 야 미국에서 주립대 교수까지 했던 분이 안동촌 놈한테 그래. 아이고야 좋아 했던 거야. 근데 동희형이 형이 되게 흔쾌히 그러자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던 거야 교수님도. 어쨌든 여러분 오늘 30분 뒤로 밀어서 8시 반에 하는 것은 최진봉 때. 그건 사실이지. 교수님이 먼저 얘기했으니까. 나는 맨날 6시 반에 오잖아. 형이 그냥 일찍 오는 거잖아. 할 일 없어 일찍 오는 거. 할 게 없어. 그거를 왜 복지를 해결해달라고 그러면. 대구 콘서트도 당분간 쉰다면서요. 에, 당분간이 아니고 이제 무기한일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안 보셨구나. 내가 출연 안 하면 안 봐야죠. 예. 아. 그러니까 돈 안 되는 행동은 일도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거야. 또 돈을 돈 안 되는 행동은 야, 전혀 아니에요. 장원 그거 아니라고. 아, 오늘은 뭡니까? 아 할까요? 네. 자 먼저 해요. 네. 아 예. 자 미르 미디언의 가짜 뉴스 생산지 100% 옐로우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주간 미르입니다. 미르 팬이라면 모두가 누군지 알고 있지만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녀 미르미디어의 볼드모트 끈년 씨가 청정구역에서 측면 승부 유료 버전으로 보직 변경 후 물 만난 고기처럼 맹활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통 뉴페이스에게 평가가 인색한 유료 컨텐츠 시장에서 이 정도의 호평을 이끌어낸 것은 엄청난 성공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입니다. 일각에서는 박지 이후 공석에 가까웠던 미르퀸 자리를 끈년이가 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다소 섣부른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이 의견대로 박지희 씨의 후임으로 끈년이가 미르퀸 자리에 오른다면 미르퀸들에겐 일정한 특징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쁘다. 아, 끈년 씨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뭐 다들 네,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계시죠? 네, 두 번째, 네, 없다. 예, 뭐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돈지랄을 잘한다. 다들 알다시피 박지희 씨는 명품 가방에 미쳐있고 끈년 씨는 게임에 미쳐 한 달에 300만 원씩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성깔이 있다. 박지희 씨는 스리온 고장에서 보여준 짜증 연기가 실제 모습이라는 것이 정설이고 끈년이는 과거 클럽에서 어깨를 부딪히고 사과하지 않고 지나가는 여성과 머리채를 뜯으며 싸운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이건 이동형 사장의 변태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다섯 번째 둘 다 이동형 사장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다. 거리를 둔다. 네, 거리를 둔다. 자, 한마디로 깡이 세다는 것인데요. 둘 다 이동형 사장에게 할 말은 하는 스타일로
배울 만큼 배우고 성공할 만큼 성공한 돈진봉 교수도 미르 출근할 때는 이동영 사장에게 얼굴을 보이고 화장실을 가는 것으로 봐서 이 둘은 굉장히 깡이 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동안 공석으로 여겨지던 미르 퀸 자리를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 어, 반응이 엄청 뜨겁더라고요. 그게 잘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뭐 별 잘한 것 같진 않은데 반응은 좋더라고. 끝년인 누굽니까 근데? 몰라 돼요. 유료야 보시겠습니까? 아니 아니 안 보세요. 근데 어. 교수님 은근히 여자들 되게 궁금해한다. 전혀 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종훈 이런 애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남태우 뭐 누구야 걔는 남자애들 모르는 사람 이름 나왔을 땐 절대 대묻지 않으시는데 여자들 이름만 나오면 꼭 대물으시더라고요. 원래 이름이 아니고 별명처럼 부르는 거죠. 그죠, 예, 가명인 거죠. 박진희는 원래 이름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근데 그 친구는 왜 이름을 못 밝히냐면 지금 그 모 방송국 앵커로 있어요. 아 현재.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조금 편향된 곳에 나가면 잘린다. 강성범처럼. 뭐뭘 잘려? 뭘 잘려? 뭐 처음부터 할 일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할 일이 없었어. 먹고 살만해요, 저. 요즘 잘 나가는 유튜버입니다. 아, 그렇지. 유튜브로 잘 나가지. 어, 요즘 뭐 지금 힘 있는 아니, 진보의 스피커. 맨날 그러잖아. 뭐 어? 내가 그 집회 한번 올라갔다가 행사 다 끊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지. 뭐, 코로나 때문에 원래 행사가 없어 아무것도. 팟캐스트를 이동영 작가와 함께하고. 아 유튜브로서 좀 그 재능을 발휘해 볼까요? 네, 우리 오지람 여사님이 아, 소상공인 화이팅 남편이 다쳐서 강제 휴업 중이라면서 벌이도 없는 분이 5만 원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네요. 예, 스트레스 풀리는 저널리즘 M 역시 믿고 보는 동영이 형 진봉 장원 선보 왜 내가 마지막이야? 아이디 안 알려줄 거야. 예 진행하시죠.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뭐 직원으로서 슈퍼챗 좀 강조 좀 해드려야지. 근데 너무 뜬금없었어. 아, 너무 뜬금없었어. 갑자기 이런 거 이거죠. 뭐 헨리님께서 누가 이 작가만큼 여자 아나운서를 챙기나. 빙고잖아. 어떻게 본다? 진짜 칭찬 없는데. 누구시라고요? 과연 그들이 좋아할까요? 그들이 좋아하고 있을까요? 야, 이 어려운 시국에 네. 직장 잡아주는 것만도 좋은 거죠. 아, 솔직히 박지희 씨는 물론 본인이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동영이 형이랑 같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 지금 이렇게 성장하지 아, 못했죠. 어. 엄청나게 잘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네. 이동영이 덕분이지. 네. 그건 맞아요. 최 교수님도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아요. 아니 연락이 없네. 아무도 연락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이동영이 하는데? 어, 근데 아 좋은 게 있었어. 내가 그 얘기 한다고 잊어버렸는데 제가 어제 JTBC에 갔는데. 이은미 씨를 만났습니다. 이은미 가수? 네, 이은미 가수가. 근데 딱 보더니 저를 최 교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저는 반가워. 막 어떻게 저를 아실까? 그래도 인사를 했죠. 이 작가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본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 이은미 가수님 보고 제가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었어요, 제가.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일반 방송 보고 아시나 했더니 그거 아니야. 이걸 보고 아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저 옆에서 복이 이제 가고 좋은 복이 가고 그리고 정말 더럽잖아요. 거기 앉아 있는 게 이런 수모를 당하는. 아 여기서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가도 이제 어디를 가도 적응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웬만한 수모는 견딜 수 있다 이제는. 아니, 네. 방송이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모 받 저는 절대 그런 거 상처. 아니 우리 신입이 화장실 가는데 벽 치고 있다는데. 짜식이 이랬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 절대로. 설정이라 그러는데 평소에도 무지 많이 나가세요. 나는 화장실을 같이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큰일 보러 안으로 들어갔고. 이제 소변을 보시려고 이제 소변기로 가셨고 교수님은 나 안에 있으니까 이제 교수님이 하신 말씀 드리잖아요. 그 소변 보시면서 계속 아유 이동영이 지가 방송할 거면서 계속 나한테 계속 궁시렁궁시렁 소변 보시면서 아유 내가 이 얘기해가지고 나 궁시렁, 때문에 그런 것처럼 아니, 아니, 알고 이것도 뭐라 그래 궁시렁하는 게 저는 장원이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아, 그 안에 있는 나한테 왜 이렇게 궁시렁 되시나. 이 프로그램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하실까봐 저는 다 이게 뭐지 음해입니다. 음해. 네. 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간단한 거 하나 하고 광고도 들읍시다. 미디어 오늘에서 기사가 낸 건데 그거는 뭐 그냥 사실 전달 내용이니까 뭐 미디어를 깔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문협회가 코로나 19 위기기니까 정부에다 광고를 더 달라. 그렇게 얘기했어.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빨리 집행해 달라. 다른 것도 지원해 달라. 어렵다. 맞아. 그랬죠. 그런데 신문 이네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준다고 할 때 뭐라 그랬냐?
쌍수 들고 반당이 니네 아니야? 어? 그러놓고 지들 힘들다고 광고를 더 달라 그래? 어?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발목 잡고 안 된다 그러고 나라 망하라고 코로나 19 때 나라 망하라고 저주 내리면서 구탄 게 니네 아니야? 그런데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광고를 더 달라? 어, 뭐라고 하는 거 아니라며? 네? 아니 그러니까 미디어 온들한테 뭐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신문 협회 어, 아시네. 신문 협회. 더 웃긴 거는요. 이 정부 광고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늘었습니다. 박근혜 때보다 훨씬 늘었어. 나는 아주 못마땅해요. 정부 뭐하는 이런 데다가 왜 광고를 몰아줘. 더 줘. 왜 오히려 박근혜보다 덜 줘야 정상이지. 박근혜 덜 주고 우리한테 주란 말이야. 그래. 우리가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럼 어렵게 이렇게 어. 작가도 없고 말이야. 작가도 없어. 우리 작가도 이 교수님 말이에요. 싫어지잖아. 미국 교수님이 존나한테 욕먹고 이러고 그냥 하고 있는데 조중동한테 더 주면 어떡하냐 말이야. 나 어쨌든 박근혜 것 때보다 늘었습니다. 근데 맞아요. 더 달라고 그래, 더 달라고. 뭘 더 줘? 기업이나 빨아. 아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우리 진보 진영의 언론사들을 일정 부분 조금 이렇게 차별했어요. 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전혀 차별하지 않습니다. 조중동도 네. 동일하게 다 광고를 집행해줘요. 그러니까 정부 광고가 많거든요. 근데 그 정부 광고를 집행하면서 차별을 안 둬요 전혀.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각 장관들한테 꽤 오래전에 얘기한 건데 적극적으로 홍보해라 정부가 하는 일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오프라인 신문이 다 죽어가는 오프라인에 그 몇천만 원 돼서 홍보하면 그게 뭔 효과가 있어요. 어? 그 10분의 1로 우리한테 할 수 있다? 훨씬 낫잖아. 연합뉴스에 얼마 준다고 그랬죠? 300억. 1년에. 그렇게 주는데 그렇게 씹어내요? 여기 이 정부의 광고 담당자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온라인이 대세고 오프는 죽어가는데 오프에 투자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얼마 주고 이러는 거? 아 그거는 아마도 제가 볼 때 신문은 어디서 지금 정책을 하고 있냐면 문화관광부에서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러니까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지만 신문은 문화체육관광부 관할이에요. 노무현 정부 때 오마이뉴스 프레시안에 굉장히 많이 이 정부 광고 홍보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온라인이 확 산 거야.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온라인 대통령이 하니까 그걸 안 거지 이제 벌써부터. 그때 아니었으면 오마이 뭐 이렇게 지금 안 커졌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야. 정권을 잡았어. 많은 국민들이 밀어줘서 잡았어. 그러면 한번 마음대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사사건건 발목 잡고 어? 망하라고 저주한 이들한테 왜 광고를 주냐 말이야 이렇게. 그것도 전 정부보다 더 많이 왜 주냐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뭐 더 달라고 요구하는 저 파렴치 집단입니다. 이 집단은 굶어 죽어 그냥. 죽어. 코러스. 코러스. 원래 직원이 이런 거 해야 돼. 이제 손에 피는 직원들이 묻혀야지. 그럼. 야 나타나 줘봐. 이따 우리 윤미향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아니 윤미향이가 어? 30년 맞벌이 해가지고 2억짜리 집을 산대. 출처를 밝혀. 왜 출처를 밝히냐. 30년 이래 맞벌이 갖고 2억짜리 집 사는데 내가 20억이면 이래도 한다. 어. 내가 니네 때문에 월세 살아 지금. 갑자기? 아, 더 좋은 데 살 수 있는데 걸려서 많이 걸려. 출처 밝히려고 내가 월세 산다 이 자식들아. 어디 비밀문으로 해가지고 대비해가지고 엄청 궁정 같은 데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월세집에 들어가서 비밀문으로 해가지고 옛날 투캅스 영화에서처럼.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고고. 네, 첫 번째 광고는 소중한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주는 아이스크림 크림 광고입니다. 최강 보습력의 아이스크림 크림! 마유 성분으로 속보습, 스쿠알레, 마카다미아 씨 오일, 올리브 추출 오일로 중간보습, 시어버터, 호호바 오일 등으로 겉보습까지 놀랍도록 적은 끈적임과 부드러운 발림성으로 아이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바르기 좋은 크림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피부를 촉촉함으로 다독여줄 아이스크림 크림은 네이버와 쿠팡, EJ몰, 카카오톡 쇼핑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더워질수록 피부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시죠? 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이스크림 크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끈적임 없는 아이스크림 네. 크림 사랑해 주시고 두 번째 은하수 사과 갑시다. 네, 영주 은하수 사과 광고입니다. 시원한 음료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설탕 색소 가득한 시중 음료 대신 과일 그대로를 갈아 만든 영주 사과즙 한 잔 어떠실까요? 이번 주는 은하수 사과의 히트 상품 미르 패키지 사과즙과 석류즙의 세트 상품을 할인 판매합니다. 기존 판매가 대비 15%, 15% 할인된 가격으로 사과즙과 석류즙 세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섞어 드셔도 되고 따로 드셔도 좋은 사과즙과 석류즙의 콜라보 이번 주 할인된 가격으로 부담없이 만나보세요. 포털사이트에서 영주 은하수 사과 검색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뭐 제품 좋은 건 아실 테니까. 네.
예, 세부제 광고. 네. 아, 오랜만에 왔네. 새 차를 파는 사람들. 네. 자, 미드미디어의 친구 세 사람, 새 차를 파는 사람들 광고입니다. 새 차를 살 때는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이 정답이죠. 경쟁력으로 가격을 낮추고 고객님들을 위한 전문가들이 실력과 정성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장기렌트 오토리스 전문기업 새 차를 파는 사람들. 장기렌트와 리스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위한 절세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일정기간 타보고 차 바꾸실 계획이 있는 분도 검색해보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차를 고민할 때는 검색창에 새 사람 또는 새 차를 파는 사람들로 검색하세요. 대표번호 1833-5850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창석이 뭐 새차 샀다 까불대다가 네. 제가 하도 지랄하니까 네. 중고차로 간다고. 뭐 중고차 광고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포르쉐는 사고 싶은데 아 형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아 브랜드는 지키고 중고로 가겠다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아직 안 샀는데 네. 미친놈이라고 봅니다. 네. 그 사고 한번 나면은 수리비도 엄청나고 뭐 네. 엔진오일도 무지하게 비쌀 텐데. 저는 뭐 그런 걸 떠나서 그 오창석 씨는 어떻게 보면 행운아예요. 그 선거에서 졌어, 빚도 많이 졌고, 근데 방송 이렇게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 절만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퇴직금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나는 큰 잘못 안 했는데 아무도 안 불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반드시 와요. 방송을 오래 하다 보면 이유 없이. 그렇게 첫 번째 그런 게 하나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요만한 사고라도 치면은 그냥 이 바닥에 떠나야 됩니다. 다시 방송 복귀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여력 있을 때 물 들어올 때 많이 노젓고 많이 모아놔야 된다고. 전신 뭐 차라리 포르쉐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이 바람은 스티커가 너 써 이거. 네가 뭔데 벤츠를 사냐? 네가 뭔데 벤츠를 사냐? 네 손자밖에 안 돼야 될 거야 시간. 아니 난 네가 뭔데 내가 지금 나이가 40이 넘어서 지금 차 샀다고 욕을 먹어야 되는 거니까. 2년들을 기억해봐 임마. 너 고기 굽고 있을 때 생각해야지 사람아. 그때 돈 잘 벌었어요? 그럼 다시 건나 그럼 뭐야 왜 하시고 있어. 죄송합니다. 아, 다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느낌이 달라지네요. 오창세가 무슨 선거에 떨어져 선거 나갔어? 에이, 남자애들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여자애들은 뭐 조금 요만한 것만 있어도 그냥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 저저번 아유 성범이 형 말처럼 임마 저기 옛날에 장사할 때 생각하면서 너 장사할 때 어? 네. 그 바가지 씨는 그런 생각하면서 바가지 씨. 아 내가 얘네 집에 갔는데 아 형님 뭐 제가 아니,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제가 내 결이다 그랬지. 아 뭔 니가 내 맞아 내가 알고 한데. 내가 계산해 봤을 때 30 얼마가 나온 거야. 아니 40 얼마인가? 46만 원. 야, 나 씨 바가지 씨 온 거야? 재고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냥 다 갖다 거 버렸지 그냥. 오래된 고기도 잘 먹더라고. 고기 굽는 거 괜찮다야. 아니 엄청 입 까다로운 척 하더니 옛날 고기 무슨 고기죠? 아 잘 먹으시더라고 우리 사장님이. 그리고 창석이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 차 살 때 철칙이 뭔지 아십니까? 뭐. 교장 선생님보다 안 좋은 차. 이게 절대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차가 더 좋은 거 사는 거야? 지금 동영이 형 차도 없는데 안 끌고 댕기는데 그 포르쉐를 산다는 건 좀. 예. 아니 장훈이 너도 벤츠잖아. 제가 차를 살 때는 형님 차보다 안 좋은 차였죠. 한 등급 아래 차였죠. 저는 철저하게 맞춰서 조절해서 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광고 다 했죠? 네. 광고 다 했으니까 다음 거는 어떤 거 제가 두 개 이어갈까요? 그래 하세요. 저는 오늘 약간 뒤에 내용이 좀 날카로운 내용들이라 가벼운 내용으로 두 개를 가려고 합니다. 예. 제목은 얘들이 왜 이래? 동아일보와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제대로 된 기사예요. 아, 오랜만에 좋은 기사. 이제는 놀라워요. 제대로 된 기사가 나오면요. 동아일보 기사 먼저 볼게요. 성장률 집착할 것 없어. 일자리 잃은 코로나 피해층 배려 우선. 보통 조중동의 논조는 이게 성장률 지금 마이너스 1%니까 그치. 우리나라는 큰일 났어요. 얼른 이제 대기업을 밀어줘야 돼요. 이건데 논조가 달라요. 제목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봤어요. 그래도 속이는 게 있겠지. 시작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때인데 국가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다. 모든 국가가 너무 취약하다. 요건 사실이죠. 그러면서 다음 장에서요. 이는 세계 경제의 위축뿐 아니라 교역 의존도가 큰 한국에는 재앙이나 다름없다. 자, 보통 조중동에서 이 얘기가 딱 나오면 다음 논리는 뭐냐? 그러므로 한국은 망할 것이다. 이제 이 정부를 바꾸지 않고 판을 갈아엎지 않으면 우리나라에게 희망이 없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방향이 다르게 흘러갑니다.
우선 경제 성장률 목표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외국 교수가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코로나 루저, 피해층을 배려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 보통 이럴 때 그 국가나 뭐 기득권층은 GDP를 빨리 끌어올리자 이전 수준으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뭐 소주성 폐기하고 주 52시간 없애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기사를 썼어요. 정부는 감세를 하겠다. 복지를 줄이면 성장률이 높아진다. 그럼 당신도 잘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성장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웬일인가 싶었죠. 마지막 문장에서 코로나19로 시장 기능이 저하된 만큼 정부가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금을 지금 조중동이 그렇게 씹어대고 있는데 이 기자는 동아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썼어요. 이름이 장윤정 기자. 다른 기사도 이런가? 이 기사만 갑자기 일어나 봤어요. 다른 기사 제목. 뒤플로 교수라는 사람이 있대요. 감염병 처리 모범. 정부 신뢰하는 한국에는 기회될 거. 이 논조도 놀라웠어요. 칼럼 쓰시는 분 중에 한 분도 동아일보에 특이한 분이 있어요. 오, 이분은 왜 이렇게 올바른 얘기를 하지? 맞아요. 예. 이런 분을 제가 발견을 해서. 여성분이죠. 네. 그 일단 그 강성범 씨 주장이 약간 제가 이제 반론. 반론이라기보다 이런 기사를 쓴 이유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이 기사가 이 기자가 취재해서 기사를 쓴 게 아니라 2020년 동아 국제 금융 포럼을 중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사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여기 유튜브를 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모든 언론사들이 거의 합니다. 네. 매경도 하고요. 그다음에 동아일보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해서 그걸 이제 돈 버는 하나의 그 창구로 활용해요.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참가비 같은 거 받거든요. 그다음에 홍보. 왜냐면 이 포럼을 하게 되면 전 세계 유명한 석학들을 불러세요. 지금 오늘 여기 지금 주인공 강성범 씨 소개한 그 주인공도 노벨 경제학상인가요? 노벨상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도. 네. 노벨 경제학상 지난해. 바네르지 교수인데 MIT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뭐 개인적 의견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냐면 이분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보도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들 홍보를 위해서 이분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왜? 자기들이 주최하는 포럼에 행사에 주 초청자로 와서 발언한 내용인데 이걸 바꿀 수도 없고 그대로 보도하다 보니 제가 생각할 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런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는 추측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강성훈 씨 생각처럼 이 기자가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정황으로 보면 이게 만약에 이런 행사 없이 개인적으로 썼다면 과연 이렇게 썼을까 기사를 그런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장윤정 기자는 기레기다. 아니 그런 제가 언제 그렇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뭐라 네? 왜곡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앞뒤 문맥 자르고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한 명쯤은 이런 그렇죠? 기자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기를 바래요. 또 하나 또 하나. 문화일보. 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목 야동 볼 권리. 어우. 야. 아 근데 이거 그 우리 지금 언론 환경이나 여러 환경. 에서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과감했어요. 분위기가 또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예전에 그때 뭐 여성가족부가 이러면 뭐 범죄가 줄어든다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건 아니 그 풍선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고급 업소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고 그래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게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야동이었는데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멋진 문장이 나와요. 햇빛을 차단하면 곰팡이가 피게 마련 아닌가. 하수구가 막으면 오물이 넘치듯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엠번방류의 출현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풍선효과라는 말 되게 그 공감을 해요. 그러면 그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 할 수 없는 여권의 사람들 있습니다. 예. 돈도 부족하고 고급 업소 못 가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품지는 않을까. 이런 것도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마지막 문장에서 여지없이 문화일보다운 얘기가 나오죠. 성범죄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사생활 사찰을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민간 버전의 디지털 공수처 아닌가. 개인의 사적 자유와 기업의 재산권 침해까지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아, 예. 그 요소 끝냈을 때 꼭 이 목적이 또 여기 있단 말이죠. 예. 예. 아니 근데 이번에 그 N번방 그 법, N번방법인가요? 통과됐죠. 네, 통과됐죠.
정보통신망법이 굉장히 졸속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N번방으로 사회적으로 막 공분이 쌓이니까 야 빨리 만들자 만들 이렇게 됐거든. 그래서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만들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N번방이 시작된 게 텔레그램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법은 텔레그램은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카톡만 잡는 법이에요. 외국업자들은 빠지게 돼 있다고. 이게 뭐야 이게. N번방 때 만든 법이 텔레그램 못 잡아? 웃기잖아요. 그러다가 이거는 뭐 지금의 정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거 악용할 수 있다고. 이거 볼래면 다 볼 수 있어요. 어? 업자가. 근데 이거 아주 좀 문제 있는 법. 이거는 좀 다듬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전 뭐 서구 선진국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외국에서는 그 아까 얘기했던 섹스를 하기 어려운 분들, 뭐, 텍스, 뭐 어떻게 보면 장애인 분들, 봉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혼자 우리는, 대신 어르신도 있고. 우리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얘기한 대로 혼자 대신 나이 많으신 분, 그리고 뭐 몸이 안 불편하신 분, 가난한 사람, 또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성매매는 못 하니까 이거 불법이니까 혼자서 볼 권리도 없냐라는 겁니다. 이거 정통부에서 다 막아놨거든. 못하게 이렇게 워딩 뜨고 이렇게.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20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의 의지로 그 성인물을 보겠다는데 안 된다고 국가 싹 막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예를 들어 이 범법을 저질렀던 영상은 이해가 되죠. 불법으로 그럼, 촬영된 영상은 안 되겠지. 안 되지. 그건. 또 미성년자는 안 되겠지. 아예 안 그건 당연히 확실하게 해야겠지. 근데 일반 그냥 포르노를 본다는 배우. 것을 다 막아버린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연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하는 국가가 몇 개나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악용할 수 있으니까 분명하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작가가 얘기했던 것의 초점은 예를 들면 성착취 영상물이나 미성년자를 활용해서 뭐 영상물을 만들거나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막아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찾아내서 불법적인 요소들을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성인물, 허용된 성인물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게 봐, 이거 최 교수도 지금 이렇게 혹시라도 또 얘기하잖아요. 이게 문제,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러면 안 돼. 예를 들면 포르노 합법화를 논쟁할 수 있잖아요. 토론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게 토론합시다. 뭘 그걸 토론해. 안 되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발 더 못 나가. 성매매 합법회는 아예 말도 못 그래요.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그런 얘기하면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전투력이 일당 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눈치 보는 거지. 아니, 그리고 우리가 늘 뭐 진보 보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보의 가치는 제가 말하는 그런 겁니다. 그게 진보 지식이에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 그런 이런 사람들도 포르노 당연히 보여주고 더 나아가 성매매 합법화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말하진 않지. 난리가 나니까. 근데 만약에 묻는다면 나는 예스 예스다 이렇게 이제 피해 나가는 거죠. 정치인이 말을 못 합니다. 그건 다음 사회 반드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이게 뭐 유교 나치 국가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현실적이 좀 되자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목사님이니까 뭐. 저는 절대 반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불법적으로 하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여성을 착취하거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처벌의 대상이 돼야 된다. 저렇게 예. 그래서 N번방 방지법 법 제목이 N번방 방지법이네. 그렇지. 근데 텔레그램 못 건드려. 근데 원래 법 제목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이제 그 포털이나 아니면 이런 인터넷 그 서비스 하는 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걸러내도록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텔레그램처럼 이제 텔레그램 여기 못 들어가지만 예를 들면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나 포털 사이트들이 이런 그러니까 불법 성매매나 아니면 이제 어린이 성 동영상이나 착취하는 영상이 돌아다니는 걸 막지 않으면 같이 처벌을 하게 돼 있는 그런 법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려되는 것은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얘기했듯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이런 그 성인물 관련해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거 가기 전에 광고도 봅시다. 두 개만 하세요. 네, 다음 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는 남성 성기능의 혁명, 특허받은 남성 기능 의료기기 코코메디입니다. 코코메디가 미르미디어의 광고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들의 많은 문의는 당연하고요. 특이한 점은 여성분이 전화를 걸어 남편 또는 남자친구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코코메디를 구입하거나 상담 전화를 남편에게 걸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코메디는 부부의 행복, 가정의 행복, 연인들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코코메디는 하루 10분 간편한 사양으로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등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을 해결해줍니다. 또한 코코메디는 미국 FDA 등록은 물론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는 남성기능
강화 의료 기기입니다. 구매 방법은 검색창에 미르미디어 코코메디 이벤트라고 검색하여 상담 블로그로 들어가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친절한 상담을 해드릴 것입니다. 또는 본사 대표번호 080-255-0000 080-255-0000으로 전화하셔서 부담 없이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야, 요즘 사장님이 아 입이 귀에 걸리셨대요. 네. 오늘 우리 출연진들 먹으라고 도너츠도 보내주셨잖아요. 그 도너츠. 네, 많은 분들이 맛있게. 또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연락 안 해보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 꼭 연락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코어업 광고 갑시다. 네. 다섯 번째 광고. 극찬받는 면역과 활력 11차 완판 코어업 광고입니다. 코어업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 그리고 페루산 마카와 멀티비타민이 한 번에 들어있는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 면역력 관리가 중요한데요. 코어업은 단순 식품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면역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라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9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온 가족의 면역력과 활력을 책임집니다. 2 플러스 1 이벤트 계속 진행됩니다. 검색창에 코어업 검색하세요. 네. 자, 코어업 광고까지 들었고요. 자, 이건 짧게 제가 갖고 왔는데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네.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가 같은 날 같은 논조에 기사를 썼습니다. 5월 19일 날 우선 중앙일보 제목 이재명계 결국 장난짓 아. 화난 친문당은 이규민 제명 요구 이게 제목입니다. 조선일보 친문 당원들 이재명의 남자 이규민이 문 팔며 장난질 제명하라. 자, 이게 뭐냐면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친문계 당원들이 이재명계가 결국 장난짓을 해가지고 지금 윤미향 씨 사건이 불거졌고 이래서 뭐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내보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규명을 제명하라 이런 겁니다. 근데 친문 당원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걔들이 어떻게 친문 당원이야 똥파리 새끼들이 난리치는 몇 명의 의견을 이렇게 버젓이 언론사 대문에다 갖다 박는 조선과 중앙에 이 정신머리도 없는 거예요. 이건 결국 이간질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재명계야? 이재명계도 아니야. 야, 이규민이 뭐 이재명계냐? 아, 모르마 씨인데 나한테 물어보든가. 그냥 똥파리는 갖다 그냥 쓰는 거고. 이게 그 이규민 당선자가 뭐 북콘서트나 이런 거 할 때 이재명이 한번 축사 그걸로 지금 축사. 두 사람이 뭐 연관이 또 엮는 거거든. 근데 축사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를 했어. 그럼 문재인계냐 이재명계냐? 말도 안 되는 기자들 더 웃기게 이런 식이면요 그 서울대학교 네. 순우라이프 게시판 거기 가장 부끄러운 동문 1위가 조국이겠습니다. 뭐 80몇% 이상이야. 그걸 또 갖다 뽑아가지고 마치 서울대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옮기는 게 어디 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말이죠. 똥파리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런데 민주당 당선자 보고 제명하라니 앞서 아유. 애들 목적이 뭘까? 그냥 자기들만 살면 되나? 아니 이거 인간... 지령 내린 인간들이 있어. 윤가피 이런 애들, 공지영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트윗 쓰면 이 아유. 그러니까 서로 대결 구도를 만드는 거죠. 결국 진영의 어떤 분란을 일으키려는 의도를 갖고 기사를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어요. 의혹이. 이렇게 쓸 이유도 없고 그리고 뭐 친문 당원이라는 게 무슨 결집된 힘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의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쓴다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지. 2000파라고 불러. 2000파. 2000 딱 2000명밖에 없다고. 당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 당 만들어서. 어? 3천 파인데 그래도 그새 또 2천 파가 됐네. 두 달에 1,000명씩 줄어드는 분은 한 두세 달에 1,000명씩 줄어드는 김진표 밀다가 꼴찌하고 전현철 밀다가 지고 마이너스의 손들 밀면 다 지잖아요. 이번에 또 전현철 또 밀었잖아. 또 졌네. 그런 애들을 데리고 무슨 친문이야 친문은. 내가 그럼 문파 맞다 그랬습니다. 문파 문재인을 파는 사람들 당에 도움도 안 되고 대통령 도움 안 되는 것들을 뭘 친문다 당원이야 이게. 그렇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진보 진영의 어떤 분열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 당원의 의견을 전체 당원인 것처럼 많은 사람이 이렇게 동의하는 것처럼 기사를 쓰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분리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여요. 항상 그리고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특히 이재명 지사하고 뭐 이슈가 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잖아요. 보수 언론들이 그게 문제라는 게 결국은. 근데 거기에 편승해서 그걸 더 부각시키고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뭔가 글을 올리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문재인을 파는 사람들 좋네.
문제를 세일러문 문파. 아 세일러문. 세일러문. 이상한데. 세일러문. 세일러문. 아, 파는 사람 문제인데 세일러. 파는 사람들. 아, 그 뭐 의미를 뭐야 합니까? 그냥 말장난 한 건데. 아, 드립한 거 친 거 받아주면 되지. 아씨. 맨날 웃기만 하고 한 번도 웃기진 않으면서 남이 웃기는 거에 배 아파하고. 네, 알겠습니다. 홍정원 씨 갖고 온 거 갑시다. 뭐 짧, 네. 짧게 갖고 왔다면서요? 봅시다. 네. 예. 자, 두 개 가져왔는데요. 이제 첫 번째. 자, 중앙일보에서 아주 단단히 또 오보를 했습니다. 지난 19일에 단독을 달아서 기사를 썼는데요. 단독. 아미. 예,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이름이죠. 아미가 기부한 패딩 이용수 곽예남 할머니 못 받았다. 받았어. 동영상도 있어. 동영상도 있어요. 야, 이거를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를 안 하고 이 곽예남 할머니의 친딸이 아닌 수양딸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만 듣고 확인도 안 해보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제 정의연이 그 곽예남 할머니에게는 직접 전달하는 동영상이 있었고 심지어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는 직접 전달이 힘들어서 택배를 보내고 택배 그 보낸 내역서와 영수증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떡 공개를 하니까 아이고 오보네 싶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살짝 바꿨습니다. 전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뭐 이런 식으로 썼다가 전달하지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로 그냥 말만 한마디 싹 바꿨어요. 그러자 미디어오늘에서 깠습니다. 말만 한마디 바꿨다고. 그러자 그제서야 뒤에다가 매 기자 맨 뒤에다가 수정이라고 달아가지고 어떻게 된 사정인지 적어놓은 겁니다. 내려 기사를 중앙일보 김준희 기자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 안 했는데 그 친문 당원들 이재명의 남자 어쩌고저쩌고 한 조선일보는 박상기 기자고요. 네. 이재명이 결국 장난짓이라고 했던 중앙일보는 하준호 기자. 아 하준호 몇 번 등장했는데. 네. 익숙한 이름이네. 그러니까 네. 저기 김준희 기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거 읽고 그냥 지나간 사람들은 이게 오버였는지 뭔지 알 게 뭡니까? 그래서 이게 난 단독당 게 굉장히 웃긴 일인데 어떤 사람이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 보도로 피해를 입을 사람 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 이건 정의원 전화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예. 다다다다닥. 뭐 기자 기심 하지 마. 일단 BTS 방탄소년단이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아 요거 장사 되겠다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빨리 단독으로 달고 싶어서 확인도 안 하고. 네. 예. 그 미디어 오늘에서 이걸 곡지훈 네. 손가영 기자. 네. 아, 칭찬드립니다. 예. 칭찬드리겠습니다. 손가영 기자였습니다. 아, 이름 예쁜가 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잘못 썼잖아요. 기사를 오보를 냈잖아. 수정이라고 이렇게 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뭐하는 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잘못돼서 사과를 해야지. 사과라고 내려야지. 그렇지. 이게 수정이 뭐예요, 수정이 대체? 뭐야? 나 이거 처음 봤어요. 기자 중에 이렇게 수정이라고 밑에 뒤에 단 거.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경우는 없고요. 대체적으로 잘못 오보를 냈으면 오보 낸 거에서 미안하고 사과하고 독자들 앞에 그게 정상입니다. 이게 법적 제재를 안 받으니까 얘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기자 아닌 사람들은 욕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책임 안 지고 마음대로 싸지르니까. 자, 제가 짧게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이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이게 신문 기사의 제목인지가 의심스러운 기사입니다. 예, 경찰들 사이에서 쓰는 그냥 은어가 있거든요. 그걸 버젓이 제목으로 달아놨습니다. 경찰 282 순경 무궁화 경정에 대들었다. 조선일보의 장근욱 기자가 쓴 제목인데요. 일단 제목부터가 참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282 순경이 뭡니까? 아니 본인은 사회 초년생이던 시절 없었어요? 예? 282 순경 이거 보통 이제 처음 초임 이제 부임해온 이제 순경들한테 282라고 새파랗게 282 달고 있다고 282 약간은 이게 폄하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제목에다 달아놓습니까? 그리고 무궁화 경정에 대들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의도하는 바가 뭔지는 알겠어요. 공무원 기강회의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문재인 정권 안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기강이 해이해졌다. 새파랗게 젊은 282 순경이 무궁화 경정한테 대든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고 싶은 것 같은데 내용을 설명해드리자면 서대문 경찰서의 홍모 순경이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립니다. 지역 경찰 두 번 죽이는 112 신고 콜백이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콜백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신고하신 분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 이 사건 처리한 경찰이 직접 그 신고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콜백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다 옆집이
이렇게 신고가 돌아와서 가가지고 확인해봤더니 부부싸움도 아니고 연인이고 그냥 사소한 말다툼이었다. 그래서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해주는 거죠. 아, 그 부부가 아니고 연인이고요. 그 저 사소한 말다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 연인이었던 사람이 고소고발한 거예요. 나의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그거를 왜 신고자한테 전달하냐. 이런 식으로 송사가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일선 순경들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내부 전산망에 올렸는데 같은 경찰서의 정모 생활 안장과장이 이걸 보고 댓글을 달았어요. 답글을. 지침대로 진행하면 문제 없을 것이다. 경찰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하나만한 소리를 좀 하니까 이 순경이 조금 깡이 세긴 합니다. 아, 글을 제대로 읽어보시긴 하셨느냐. 이런 부하 직원의 한맺힌 호소를 외면하는 지휘관을 믿고 20년 이상 정년까지 근무할 자신이 없다라고 또다시 대댓글을 달았는데 이걸 가지고 대들었다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기사를 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역시 조선일보답게 여기서 끝나면 심심하죠. 아, 정부를 한번 욕을 하고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상상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경찰관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정부가 경찰관을 서비스업 종사자처럼 생각해 생긴 일이다. 갑자기 여기서 정부가 왜 등장합니까? 네, 정부 탓으로 이렇게 또 화려하게 그렇지.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꼭 마지막은.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경찰 이파리 순경. 참 그 기자들 그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기초적인 것도 안 가르치나 봐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남의 인격, 남의 존엄 이런 거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욕 먹어야 돼요. 예. 뭐 되든 게 아니고 건전한 저는 토론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글 올리고 거기에 그러니까요. 또 글 올리고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근데 마치 이 그 순경이 경정한테 그렇게 행동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또 기사를 쓴 것도 문제라고 봐요. 오히려 건강한 조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를 제기하고 건의하고 그 건의를 또 경장이 뭐 경정 답글 달아주고 이러면서 소통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 또 반박하고 그게 뭐가 크게 문제냐? 그걸 이슈화해서 기사로 만드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기강이 해이됐다는 식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이파리 아유. 예,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가서 마지막 두 개 있는 거 하고 끝냅시다. 네. 네. 뭐? 맞네. 네. 뭐 어쩌라고? 두 개 있는 거 광고. 아, 제가 먼저 하는 거요? 네. 아, 뭐 하는 거 네. 네. 그만. 네. 광고 네 갑니다. 네. 자, 다음 광고는 스마트 룸뱅이의 카라솔입니다. 무더운 여름 야외 주차 후 차에 탔을 때 숨이 턱턱 막히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자, 그럴 때 카라솔을 추천드립니다. 카라솔은 차량용 그늘막이며 차량의 내부 온도를 최대 60%까지 내려주어 자외선 차단은 물론 차량 내부의 과열을 방지해 줍니다. 내비게이션, 블랙박스와 같은 소중한 차량용품이 망가질까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카라솔로 걱정은 그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설치도 개인차가 있겠지만 1분 내외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젠 뜨거운 카시트로부터 소중한 엉덩이를 보호하세요. 더운 여름철 뜨거운 차량에 타면 불쾌지수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피부 화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카라솔을 이용하여 에어컨 가동 시 차량 내부도 금방 시원해질 뿐만 아니라 연비 절감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추가 상품으로 카라솔 스탠드까지 구매하시면 야외 파라솔 대용으로 사용 가능하시니 그늘이 없는 공원, 낚시터 등에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설치 후 쾌적하게 야외 활동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sbange.com 입니다. 네. 네. 자, 이거 진짜 여름에 유용합니다. 여기 물건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네. 네. 아, 있었는데 어디? 있었어. 네, 어쨌든 이거 차 위에 그냥 설치하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추가로 시키면 강민 낚시 좋아하잖아요. 네. 떼약 배치대 그냥 꺼가 놓으면 파라솔처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회사가 디자인으로 되게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다음 주도 넣으셔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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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아, 경쾌하다. 네. 아유, 진행이 굉장히 리듬감이 생기네요. 네. 일곱 번째 광고. 아버지와 아들이 만드는 정성농장 홍삼입니다. 직접 재배한 인삼과 주변 농민에게 구매한 인삼으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다른 한약재나 단맛을 첨가하지 않은 오로지 홍삼으로 만든 100% 홍삼 제품입니다. 홍삼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정성농장을 선택해주세요. 정성농장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구매 금액 대별 최대 2만원 할인 쿠폰 지급, 무료 선물 포장에 저널리즘 M 광고를 듣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추가 사은품 증정 행사 등등등
알차게 준비해둔 이벤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면역력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정성농장 본인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모르는 제품도 아니고 자기가 만든 자기가 재배한 거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재배한 거 해갖고 만든 거니까 믿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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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쾌하게 넘어가네. 아.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요. 네. 자, 마지막 봅시다. 마지막 보면 이게 조선일보 박국희. 아우 유명한데. 어제 조용하나 싶었는데. 조선비즈 정준영. 아이구야. 야 여기 명예의 전당이네요. 뭐? 야 이 장군분 들어오셨어. 어서 오세요. 아 올스타야 그냥. 박국희 정준영. 야. 근데 조선일보 조선비즈에서 썼는데 박국희 정준영이 똑같은 기사거든요. 야, 하나 말해. 똑같은 기사인데 니네 뭐 하냐 둘이서. 왜 올스타끼리 싸워. 날아가지고 돌아 집에 나갈게. 뭐 하는 겨 이게. 팀 내 에이스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면 팀이 안 좋습니다. 서로 양보 좀 해야죠. 야 기대된다. 네.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네. 일단 조선비즈 정준영. 한명숙 수사팀 한만호 비망록 법원이 이미 허위로 판단 의혹제 유감해서 한명숙 수사팀의 이야기를 쭉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만호가 이야기한 비망록 그거 이미 우리가 법원에 다 냈는데 법원에서 거짓으로 판단했는데 뭐 지금 와가지고 뭐 재수사를 하니 한만호는 믿을 게 뭐 어때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한만호 씨가 지금 사망했잖아요. 화병으로 검찰하고 언론 때문에 근데 사망했기 때문에 지금 한만호 씨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일한 거는 이제 비망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망록을 탄핵시켜야 더 이상 이런 말이 안 나온다. 이런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미 법원이 허위로 판단, 허위로 머리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허위로 판단했다는 건 제가 좀 이걸 봤더니 말이죠. 1심에서 무죄였잖아요. 2심에서 정형식 검사가 이거를 했는데 판사가 근데 부르지도 않았어요. 비망록 쓴 한만호 씨 부르지도 않고 맞습니다. 증인도 안 부르고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뭘 허위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이따 나올 건데. 아, 그래요? 자, 박국회가 쓴 거는 팩트체크입니다. 팩트체크. 네.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한명숙이 무죄 이런 겁니다. 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하는데 어떻게 한명숙이 무죄가 되냐 하면서 내용은 똑같아요. 이미 법원에 다 이게 제출됐다. 이 내용입니다. 자, 법원에 제출된 건 맞습니다. 증거로 활용된 것도 맞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이걸 허위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법원에서는 이게 맞다 안 맞다라고 이야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관 중에 한 명은 어떤 얘기를 했냐. 소수 의견입니다만 검찰이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만호 비방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 거예요. 뭘 이미 허위로 판단해. 그리고 니네 이거 1250페이지 다 법원에 냈냐? 검사들? 아니지. 일부만 냈지. 어? 그러고 무슨 허위로 판단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만호의 비망록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무서워요 진짜. 다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무섭습니다. 하나 잡아 넣으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필요합니다. 공수처 수사가는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 한명숙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이 다 현직에 있습니다. 그것도 요직에. 그것도 윤석열 사단에. 더 전부 특수통으로. 반성해야지 그러면. 그런 일이 없었다 할 수 있어요? 몇 번이나 불러가지고 수십 차례 불러가지고 이거 외우라고 시키고 말이야. 그리고 저기 그때 뭐 지검장 했던 사람들은 뭐 큰 로펌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뭐 돈 시커 쓸어 담고 계시고. 자, 그리고 아까 강성호 씨에게 보충을 하면 검찰에서 했던 이야기보다 판사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원래 더 그렇지. 가중치도 있고 당연히 증거 능력도 더 있습니다. 판사 앞에서 나 그때 검찰에서 했던 거 거짓말이었어요. 뭐 고문 받았어 하면 탄핵 바로 탄핵이야. 근데 2심 정형식은 부르지도 않고 판사 앞에서 이야기한 것도 인정 안 해주고 검찰에 증언한 것만 인정해줬단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럼 왜 이상하냐. 최근에 여러 가지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법원 문제. 어떤 문건이 나왔냐? 얘네들 자기들 수건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양승태가 한명숙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문건에 썼어. 한명숙 사건이 어떻게 중요한데? 한명숙 사건이 유죄가 나냐 무죄가 나냐에 따라서 이 박근혜 정부가 상고법원을 인정하냐 안 해주냐 이겁니다. 그러면 유죄를 때려야겠어 무죄를 때려야겠어. 그럼 법원 판단도 이상한 거야. 근데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다 믿으라고? 아니 이건 검찰 수사도 이상했고 대법원 판결도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의심할 만해요. 또 한 말 없이 비방론이 있기 때문에. 응? 한 사람을 인격살인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억울한 건 좀 누명을 좀 벗어주는 게 그게 국가가 할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언론이 나서 가지고 끝났는데 왜 갖고 또 돌쳐내고 그래? 주들이 뭔데요? 얼마나 웃깁니까? 어? 한 말씩 결국은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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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나눠서 9억 줬다 그랬는데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야 343? 433?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한 말씩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냥 333으로 가자 편하게 뭐? 대한민국 검찰 정말 야 이 뭐예요 이게? 물론 한 말씩 비망록이 모두가 다 진실이라고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거 한번 쭉 아 못 읽지 못 읽지? 그 한번 쭉 읽어보시면 첫 장부터 구구절절해요. 이 사람이 나는 여기서 검사들이 원하는 증언을 해줘야만 가석방에서 나간다고 지도 안다고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실을 밝힌 이유는 하면서 쫙 나옵니다. 얼마나 눈물 나는데 나는 거짓말 안 했다고 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그걸 써서 본인한테 무슨 도움이 생겨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지. 도움이 안 돼요. 그럼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결국은 위증죄로 더 살았어. 그렇죠. 2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써서 이익이 있다고 하면 거짓말 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걸 써서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걸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짓으로. 불이익인데. 그러니까 진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판사들도 판단할 때 그래요. 이 내용이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확인할 때는 이걸 써서 이 사람이 이익이 되는 게 있다고 하면 그 거짓으로 볼 가능성이 있죠. 근데 도리어 이걸 써서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 얘기를 했다. 그건 거짓이라고 보기 힘들죠. 그리고 또 하나 상고 부분 얘기했는데 그 사법 개혁하면서 조사를 했잖아요. 사법 개혁을 조사하면서 뭐 무슨 얘기가 나온 줄 아세요? 김무성 당시 그 무슨 당이었어? 어쨌든 그 당의 대표가 이 사건을 대법원에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걸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결국은 대법원에 압박을 놓고 대법원은 상고법 만들기 위해서 정치권의 의견을 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딜이 있었을 가능성을 이렇게 지원하는 또는 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그 문서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하고도 되게 이 시스템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때도 법무사 꼬셔갖고 너 위증하라 했는데 위증했는데 돈 안 주니까 그 법무사가 나 위증했습니다 했는데 감옥 집어넣었죠. 교사한 사람은 그냥 멀쩡하게 왜 검찰하고 가까우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만호 씨도 위증했다고 그래가지고 3년 집어넣었나? 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맘만 먹으면 그 진술 뒤엎은 사람이 있으면 진술을 거짓말로 하게 한 사람을 갖다가 죄를 물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멀쩡하고 위증한 사람만 너 위증했으니까 일로 와. 또 들어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 맘만 먹으면 인생 끝장내는 거는 일도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알려주고 국민들한테 자꾸 인식을 시켜줘야 아 이래서 검찰개혁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국민들이 다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언론이 계속 지금 딴지 걸고 발목 잡고 못하게 막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77석 열린민주당까지 합친 180석입니다.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이거 1호 수사로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지. 억울한 사람이 생겼으면 그리고 이게 가성이 말처럼 이게 사실이면은 정말 엄청난 문제거든요 이거.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겼잖아 결국은 오세훈이가. 그럼 이거는 0.몇% 0.6% 이건 나라가 발칵 뒤집힐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도 무조건 알자 그러지 말고 해명할 차원에서도 공처 수사를 받아라. 그래서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7월에 예정되면 7월에 공처가 만들어지는데 못 만들 것 같아요. 저는 연말까지도 못 만들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지금 당장 국회 21대 개원하면 상임위 어떻게 할 거냐고 싸울 거라고. 그것도 법정 시한이 있어요. 근데 법정 시한 대부분 안 지켰어. 다 넘어갔어. 근데 이번에 아마 더 넘어갈 거라고. 근데 그 공수처 만들 때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그 교섭단체를 하나 더 만들면 지금 미래한국당 합당 안 한다고 저러고 있잖아. 근데 하기로 했어요. 한대요. 29일까지. 어떻게 국민들이 이게 눈 뜨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또 밥그릇 싸움을 또 하고 있어요. 그 찌그러진 당에서 또. 와 진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민구적 끌리지 말고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더라도 밀어붙여야 돼. 이럴 때는. 일단 공수처를 만들기로 이미 통과가 된 그러니까. 거고 이제 시행령 이런 걸 만들어서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 부분만 하면 되니까 그거는 반대가 있더라도 해야 돼요. 국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다고 보고 저는. 그리고 이 통합당도 자꾸 이거 가지고 재심청구 이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재심이 어려울 거 아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한 번은 씨가 지금 사망한 상태에 재심 청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조사는 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처벌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예컨대 뭐 처벌하는 만약에 나 잘못했으면 처벌을 해야 되지만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되더라도 이 사실이 진실이 뭔지는 밝혀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한 번은 씨 증거도 나왔으니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뭐가 뭔지는 밝혀는 내야 되잖아.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재심 청구하라고 그런 방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은 어떤 언론에서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당시에 수사했던 검사가 한 얘기로 아까 말씀하신 재수사해라 그러면 그럼 될 거가 뭐 이렇게 떠들고 댕기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검사분은 아시겠죠. 이게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못 박혀낸다는 거를 그걸 갖다가 이제 신문에서 딱 받아갖고 마치 문제가 없는데 자꾸 이것도 도출해내는구나 이 생각하게 하려고. 이 사건이 단초가 돼서 이제 공수처 설치에 밑거름이 될 거라는 걸 보수 언론들도 아는지 그렇게 프레임이 가더라고요. 거대 야당 177석의 오만이다, 횡포다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맞아 하고 해. 오만만 해. 아, 무슨 얘기든 해. 아, 나 걸어갈 테니까 두벅두벅. 어? 해. 그렇게 보이고 좋겠어. 싶은 거지니까. 어? 마음대로, 마음대로 옆에 건드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근데 공수처 빨리 돼야 되는데 좀 안타깝네요. 그럼 이만큼 밀어주면은 뭔가 성과를 내야죠. 예, 그리고 지금 법사위 문제는 아마 법사위 때문에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법사위 때문에 오래 걸릴 건데. 관행 뭐 관행이야 하면 우리가 하면 되지.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 국회에서도 법사위가 틀 앉아가지고 다 반대했기 때문에 계획 입법이 통과 안 돼가지고 무슨 뭐 4+1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그 딸랑 100석밖에 없는 것들이 이번에 또 틀 앉아가지고 한 개도 안 된다 그러면 한 개도 못 하는 거예요 또. 그럼 선거 뭐 하러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법사위가 그렇게 하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책에 자꾸만 심사하라는 건데 왜 자꾸 월권을 하고 자빠져. 이게 니가 상원이야? 어? 그러니까 이게 이래 된 이유는 옛날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많이 무식할 때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막 오타 막 나오고 막 헌법에 어긋나는 거 막 올리고 이랬을 때는 법사위가 율사들이 앉아서 근데 지금은 각 상임위마다 율사들 다 있어요. 도와준 사람도 많고 왜 못해 다 할 수 있지. 법관이 몇 명인데 가만히 앉아. 나도 여기 만주 변호사 있잖아. 오늘 왜 안 나오나 했다 야. 그러니까 법사위는 지금 월권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게 큰 문제. 왜냐면 법사위는 그냥 기계적으로 그야말로 체계나 자꾸 그다음에 혹시나 다른 법률과의 충돌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근데 법사위에서 내용도 바꾸려고 그래요. 그리고 통과를 안 시켜줘. 근데 절차상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그 본회의 상정이 돼요.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해왔으니 이 관행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지. 그거 안 할 거면 그럼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하게 되면 입법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서 계속 못하게 막고 있는데 그거는 월권이고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미 상임위에서 거쳐 올라온 거잖아. 자기도 상임위잖아. 법사위도 하나의 상임위인데 다른 상임위에서 다 통과돼서 온 법안을 자기들이 왜 거기서 붙잡고 그걸 못 통과를 안 시키고 그다음에 고치려고 하냐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이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지금 뉴스타파가 4편까지 냈거든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5편에서 큰 뭔가가 있다고. 그걸 계속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안타까운 게 윤미향권 때문에 한명숙 건이 쑥 들어갔어요. 이거 다른 뉴스타파 보도하고 다른 언론에서 뉴스타파하고 MBC만 보도하고 다른 언론에서 받아주지도 않았잖아. 이거 이거 진짜 역대급 사건 아닙니까? 그렇지. 그치. 그런데 안 받아줍니다. 이거는 진짜 나라가 뒤집어질 만한 사건인 건데 이걸 갖다가 지금 언론의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걸로 덮어갖고 이건 누구든지 얘기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끝나고 어제 개콘 멤버들과 개콘 멤버들 재밌게 방송했던 EJ 아주 재밌어 빵빵 썼습니다. 누가 오셨어요, 주로? 몰라요. 예고를 해줘야지 예고. 강성범, 박성호, 황현희, 김대범 또 있었나? 저기 지훈이요, 박지훈. 아, 박지훈. 예, 지훈 이름 뭐? 예, 빵빵 썼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 어제 반응이 상당히 좋았거든. 오늘 올라가고도 반응이 좋으면 제가 고멤버로 뭔가 하나 다시 만들 수도 있겠다. 아, 그분들 거기가 좀 잠깐 쉬시잖아. 그러니까 좋은 기회네. 아, 일 많아요 그 친구들. 아, 그래요? 혼자만 일이 없는데? 끝내봐.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입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네.